안녕하세요. 김호숙입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현직 교장이면서 보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어디 학교? 예, 저는 예. 중국대학교 서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윤인중입니다. 아, 윤인중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기 힘드시죠? 요즘에 한창 바쁠 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컬을 현직 교장 선생님이면서 보컬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참 특이하게 생각되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보컬을? 10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몇 명이서 하는 거죠? 8명. 아, 8명이서. 교장 선생님은 리드 보컬을 하시는 거죠? 보컬. 네네, 보컬 네, 보컬을 하시는 있습니다. 건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보컬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대학 다닐 때 기타를 좀 배웠고요. 아. 이런 걸 좋아해서 네. 대학의 어떤 가요제 네. 이런 데 이제 알았어. 뭐 전국 아. 적인 건 아니고 네. 대학의 어떤 축제 때 네. 네, 이런 가요제도 아, 나가보고 이렇게 아, 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컬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학생은 없나요? 축제라든지 네.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네. 저도 가끔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네. 뭐 기타 들고 나가서 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밴드를 결성해서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학생들도 이제 좋아하면서 네. 그런 쪽으로 학생들이 활성화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학생들.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네. 뭐 그 좋아하는 학생들이 밴드를 지들이 결성을 해서 버스킹도 하고 네. 그런 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네. 그게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있습니다. 되니까 그죠? 네. 공부한다고 대학 입시라고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스트레스도 네. 이렇게 풀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네. 활동들이 네. 건전하게 이렇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교장 선생님 그 밴드 활동을 했던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구성된 밴드인데 네. 네. 예, 더러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충북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전국적으로도 네. 아, 가끔 초청을 종종 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네. 했던 네.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전국적인 거라 이런 데서도 나가서 네. 해보고 네. 아. 뭐 전라남도 네. 이런 교육청에서도 초청해서 또 아. 교장 선생님들 상대로 연주도 네. 해보고 네. 몇 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했고 네. 주로는 이제 충북에서 네. 교육 관계의 이런 행사나 네. 또는 그 어떤 그 자선적으로 네. 봉사활동 측면으로 네. 위문 공연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주로 초청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공연을 그렇게 하기까지는 연습도 필요하실 텐데 연습은 이 장소에서 하시는 거죠? 여기가 문화원에서 이렇게 네, 여기가 네, 이제 제공해 주는 건가요? 충청북도 교육문화원 네. 네. 옛날에는 학생교육문화원이었는데 지금 네. 이름이 이제 충청북도 네. 교육문화원으로 네. 주정동에 있는 네. 소울 보컬실인데요. 네. 여기를 이제 낮에는 학생들 그 보컬 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네. 저녁이나 주말 네. 이런 때는 그 학생들 활동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네. 이런 교직원 동아리들한테 네. 활동 공간을
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밴드 이렇게 해서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중 밴드 이것도 괜찮겠는데요? 아니, 그거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학교에 밴드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1학년 때 모집을 하니까 들어가려고 했더니 네. 우리 형님을 비롯해서 우리 형제들이 저 부모님이 네. 엄청 반대를 심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가면 사람 버린다더라. 거기 가면 담배도 피고 막 애들 뭐 행실이 안 좋다더라. 옛날에 좀 그 딴따라 해가지고 그렇죠. 좀 그런 인식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절대 못 들어가게 해서 거기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죠. 네. 항상 그런 아쉬움이 네, 있었습니다. 네, 잘못한 교장쌤 못 만날 뻔했어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쭉 나가시고 교직에 못 들어올 뻔했어요. 그죠? 전공은 뭐를 하셨죠? 전공은 이제 또 수학을 또 좋아해서 아 수학도 좋아하는 하셨군요. 전공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하시면서 네.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음악은 네. 취미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 가진 거네요. 그죠? 아, 다 가진 글쎄요. 거네요. 네, 다 가진 거네요. 어떤 계열의 음악을 하시나요? 가요제 가서는 어떤 곡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7080이죠. 아, 당시에 그렇게? 유행했던 네. 그 예를 들면 네. 그룹 사운드 노래. 네. 예, 누구 좋아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네. 좋아했던 게 이제 송창식. 아, 일찍부터 소질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한 거네요. 그랬더니 이 삶이 어때요? 엄청 풍요로워지셨죠? 예. 말에 이렇게 연습하고 노래를 막 이제 그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고 나면은. 네. 굉장히 후련해지는 느낌, 아, 네. 뭐가 그런 끝나고 갈 때 그냥 콧물에가 네. 저절로 나오는 어려운 일이 느낌.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이 작아 보이고 뿌듯하고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죠. 예,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좀 부담이 없어요. 지금 네. 또 자기들하고 이렇게 공감돼. 이제 학생들한테 노래 부를 때는 이런 7080 노래가 아니고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아는 노래, 그렇죠. 이런 노래를 이제 선곡을 해서 이렇게 하니 하고 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저쪽에 구법원짜리 수곡동인가요? 거기에 청렴연수원이 있죠. 아, 예, 청렴연수원. 네. 거기에서 우리를 알고서 우리 보고 공연을 콘서트? 해달라고. 네, 청년 콘서트에서. 연수의 네. 이제 청년 콘서트. 네, 청년 콘서트에서. 그걸 또 우리 보고 아~ 맡아서 그래서 한동안 정기적으로 출연을 했었어요. 아~ 그래. 그거 참 저기 청년 연수원 분들이 좋았겠는데요. 그냥 와서 뭐 청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이렇게 참 좋은 음악을 네. 들려주면서 청렴이라는 네. 테마로 매칭을 네. 해서 노래 선곡도 그런 거와 멘트도 유사하게 하고 멘트도 네. 하고 우리 네. 또 우리의 이제 청렴하게 살아온 그 경험 같은 네. 것도 얘기를 하면서 네. 콘서트를 했었죠. 그런 걸 무료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동도 하고 그죠. 퇴직이 몇 년 남으셨어요? 이제 퇴직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내년 저 2020년 3월 1일자 기준으로 4년 남았으니까요. 4년 뭐 아직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은 편이죠. 퇴직하고 뭐 어떻게 이대로 지내시면서 더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 앞으로도 노후가 굉장히 길어지는 이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2의 직업? 인생 제2의 직업을 네. 이모작이라고 그러죠. 인생 이모작. 이모작을 네. 할 수 있는 직업을 네. 가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지금 뭐 꿈꾸는 게 계시군요. 예. 탐구를 하고 있는데 기대됩니다. 아직 뭐 이렇게 밝힐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대부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악기 하나, 운동 하나는 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한 건데 네. 이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거 보고 아이고, 김오석 TV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오석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항상 큰 자극을 느끼고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편집할 겁니다. 제가 김오숙 TV를 시청을 예, 해봤는데 예. 그 교장 선생님의 그 인생 살아온 그 과정 예. 이런 것이 전부 굉장한 도전과 열정과 그 다음에 노력으로 이렇게 갖고 왔고 그런데 이제 퇴직할 이 시기에 예. 새로운 그 목표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도전 또는 네. 세상과의 소통 네. 이것을 찾아서 젊은 사람도 아닌데 이 크리에이터를 다시 예. 한다. 예. 야.
대단하시다, 훌륭하시다, 아, 이런 느낌이고요. 네. 아,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좋게 보셨네요. 네. 맺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뭐 메시지가랄까,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실까요? 아, 예. 어떤 인생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꾸준히 도전해 나가는 이런 삶이 결국 자아 성취도 되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도전해야 된다.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항상 좀 목표를 높게 잡아서 도전하고 그 열정으로 거기를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이웃이나 사회 발전,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걸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윤인중 교장 선생님께서 본인을 성장시킨 이 보컬 음악 한 취미생활 이야기와 또 전하는 메시지로 열정으로 도전하라. 아,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끝없이 도전하라. 이러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많은 도움 얻으셨죠? 앞으로 저 김호석 TV 라이프 스토리에서는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